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요일마다 찾아오는 리뷰데스크의 헬리오스 신동진입니다. 함께해 주실 선수들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KT 롤스터의 기인 선수와 에이밍 선수입니다. 뽀뽀! KT 롤스터에서 타업 라이너를 맡고 있는 기인 김기인입니다. KT 롤스터의 원거리 딜러를 맡고 있는 에이밍 김하람입니다. 와, 5주차를 5연승으로 마무리하셨는데요. 최종 순위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금 기세와 폼을 보면은 그래도 못해도 3, 4등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인 형이 하는 말이 다 정답이라 생각해서 저도 이제 기인 형이랑 생각이 똑같습니다. 너무 가식적이에요, 에이미 선수. 아, 이게 또 방송이 켜져 있으니까 방송적 너무 이미지 챙기는 것 같습니다. 와,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리뷰를 시작할 텐데요. 영상을 보고 두 분이 자기 PR을 굉장히 잘 하시면 됩니다. 제가 잘 보고 판단해서 MVP를 선정하겠습니다. 라스칼 궁이 쎄입니다. 이거 케이스가 나와라! 우와! 다리야! 안경! 내가 없어? 내가 없지! 막막이가 통짝! 아! 뭐예요? 너 기인 했어요! 우와! 기인! 장면을 봤는데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용 한타를 하려고 이제 치러 나오는데 이제 저희는 약간 돌진 조합 그런 느낌이고 상대는 약간 포킹 조합 그런 느낌인데 이제 저희가 자리가 이제 뒷자리로 돌고 되게 좋아서 상대도 이제 제 위치를 모르는 것 같아서 이제 각이 되게 좋게 약간 3인스턴 나오면서 한타 대승한 것 같아요. 아, 다음 장면에서도 좀 그런 비슷한 느낌으로. 저희가 바론을 먹고 상대가 용종 무빙을 치는 게 보여가지고 네? 디테일 아드도 있고 이제 쌍겁도 되게 좋아 보인다 해서 좀 약간 운도 좋았고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운도 좋았고 나의 포지션도 굉장히 좋았고 에이밍 선수가 신지드와 함께 드레이븐 신지드 조합을 바텀으로 같이 갔잖아요. 자기 어필, 뭐 나 뭐 힘들었다 이런 거 없을까요? 원딜이라는 라인이 서포터가 잘해줘야지 잘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사실 이 판은 신지드가 나갔어도 이겼을 것 같아서 너무 아쉬웠던 장면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 그 아쉬운 장면을 보여주셔도 돼요. 아, 그러면 이제 하나만은 보자면 네. 여기서 이제 사이온이 온다고 기인 형이 콜을 빨리 해줬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아, 이거 충분히 우리 대처할 수 있다 하면서 설계를 했는데 사이온의 풀차지 궁극기를 이렇게 맞는 서포터는 제가 처음 봤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플래시도 들고 있었는데 신지드가 죽고 시작하니까 네. 저희가 엄청나게 손해를 많이 봤거든요. 사실 이게 그 전부터 사이온 바텀 갈 수 있다 약간 텔 타줄까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콜을 이제 저희 서로 했는데 한 번에 죽어버려가지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있거든요. 이제 다이브를 당하고 나서 무사히 라인전을 다시 하는데 갑자기 스킬을 상대 스킬을 이제 뭐 맞아주긴 했어요. 맞아주고 이제 피가 없는데 네. 하루 종일 맞는 좀 아쉬웠었던 것 같아요. 사실 또 이게 바텀을 함께 옆에서 보니까 이런 걸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영상은 다 봤고 두 번째 영상 보러 가실까요? 정면, 정면! 어, 정면 차이가 들었는데! 잠깐만요, 이게 앞에가 핀이니까 두들겨맞아요! 그리고 잭쏘아요! 잭쏘아요! 그러면 전선 밀렸어요! 기지가 반대되면! 이게 일단 기지가 반대가 됐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갈 수 있어요? 네, 이거! 갈 수 있어요? 반격! 고프로 플레이자! 반격이다, 반격인데! 찔러! 예, 그래서 이건 잘 찌르는데요? 아, 반대! 혼이 안 칩니다! 잭스가 들어와요, 잭스가 들어와요! 아, 미네! 나 그냥... 아, 파이팅! 공이 돕니다! 나 펜타각이다, 펜타각! 펜타 주세요! 아, 이거 미안하다. 가비. 굉장히 에이밍 선수가 간절하게 펜타를 외쳤는데 혹시 이 장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상대가 용 치는 거를 대충 알아서 저희는 이제 천천히 스킬만 던지면 어차피 이긴다. 지금 잭스가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뒤만 잡자 하면서 한타를 했었던 것 같고요. 옛날에 좀 발사를 해가지고 이번에 비전 이동을 하다가 또 죽을까봐 천천히 이제 앞에 거부터 치고 들어가면서 한타를 했었던 것 같은데 기인 형이 갑자기 여기서 막타를 뺏어 먹더라고요. 이제 저 장면에 대해서 저도 한 말 하자면 제가 킬 양보를 하다가 죽은 적이 좀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지가 죽을까봐 그냥 좀 최대한 적은 피로 남겨놓으려고 치다가 좀 아쉽게 먹어버린 것 같아요. 보다 보니까 확실히 이지리의 체력이 좀 위태위태했었네요. 이지가 좀 안전하게 잡는 거 보고 미안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형식적으로라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아쉽더라고요. 23시즌에 펜타키를 한 번 더 할 수 있었는데 다음에는 만들어줄 거라 생각합니다. 사람이 사실 펜타 한정 많아서 뭐 그렇게 뭐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KT의 우정이군요. 혹시 선수들 마지막으로 좀 어필할 부분 있을까요? 진짜 잘했는데 못 봤다. 저는 제가 MVP 되는 것보다 팀원들이 MVP 됐으면 좋겠어서
린즈 선수가 이제 정말 잘하는 게 정글러와 좀 간격 유지도 되게 잘하면서 상대방을 좀 압박하는 플레이를 되게 잘하거든요. 여기서 갈 때부터 저한테 미리 콜하면서 이렇게 압박을 주거든요. 그래서 카르마를 잡으려고 했지만 상대방의 스펠만 다 낭비시켜가지고 피도 없고 스펠도 빠지고 라인전도 되게 밀리는 상황에 나와가지고 바텀 다이브 한번 해볼래? 하면서 이제 게임을 했었거든요. 리엔즈 선수가 정말 잘한 플레이라 생각하고 역시 리엔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MVP를 선정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누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저보다는 약간 아래쪽이 잘해준 것 같아서 저는 이제 리엔즈 선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서포터이기 때문에 저는 서포터를 사랑하거든요. 바텀은 또 한 몸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MVP를 선정해볼까요? MVP는 리엔즈 선수입니다. 역시 리엔즈. 물론 이제 신지드로 그런 살짝 이제 에이밍 선수가 어필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했었지만 5연승까지 오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리엔즈 선수를 뽑았습니다. 저는 리엔즈 선수가 없었더라면은 이렇게 5연승까지 하지 못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누구 한 명이라도 없었으면 5연승을 못한 거기 때문에 다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리뷰 데스크는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오늘 어떠셨나요? 저희 플레이 돌아보면서 이제 리플레이로 이제 새롭게 하나하나 찝어보니까 되게 재밌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다음에도 이런 시간 같은 거 이제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팀원들의 관점으로 게임을 보니까 더 재밌었고 헬리오스님의 그 시작할 때 뿌뿌뿌뿌가 저는 기억이 많이 남아서 네. 다음에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뿌뿌! 두 선수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리뷰 데스크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 뿌뿌! 뿌뿌! 아, 좋아요. 아, 좋아요.